네, 안녕하십니까. 깨만 소드입니다. 자, 이번에는 콜 오브 듀티 인피니티 워페어 PC 버전이 아닌 플스4 버전, 네, 그 레거시 에디션 프로, 레거시 프로 에디션을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는 어제 토요일 날 왔고요. PC 버전이랑 다르게 약간 그 프로 버전이라서 스틸북이랑 뭐 사운드 트랙도 보이고 시즌 패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길이는 거의 한 60cm 정도 되고, PC 버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바로 티셔츠가 보이네요. 아, 참, PC판은 비닐을 줬었고, PC판은 비닐을 주고, PC판 비닐을 주고, 그리고 플스판은 티셔츠를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PC랑은 다르게 확실히 좀 큰 포스터인 것 같아요. 그 포장지가. 개별로 이렇게 주는 거 보니까. 일단 이거는 놔두고 접어서 놔두고 지금 이게 보시는 게 포스터인 것 같고 게임 본편 그리고 티셔츠입니다. F가 무슨 사이즈지? 먼저 포스터를 보도록 하죠. 포스터에도 그거 테이프가 붙여져 있네요. 확실히 좀 다르다. PC 버전이랑 포장을 하는 것 자체가 확실히 다르네요. PC는 되게 좀 작았었었는데 크기부터 다르다. 와, 진짜 크다. PC랑, 빈통을 여기다 두고. PC랑 그 포스터의 크기가 좀 많이 다르네요. 제가 비교하는 영상은 따로 마지막에 좀 올려드릴 것 같은데. 우와, 미쳤다. 지금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지금 제가 깐 테이블 크기만 해요. 지금 딱 상자 크기만 해요. 보여드리면 거의 60cm에 세로. 이번엔 좀 다르죠. PC 버전 인피니티 오페어가 가로 버전이었는데, 그 버전 오페어 리마스터가 세로 버전이었고, 그 플스 버전은 인피니티 오페어가 세로. 양면이네. 아, 양면이구나. 뒤에도 보여드릴게요. 뒤가 리마스터. 아, 좀 아쉽다. 둘 다 세로인데 양면 포스터. 네, 확실히 이게 훨씬 더 크네요.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그래도 벽에 걸고 이렇게 뭐 샀다라고 자랑할 텐데 PC 버전은 너무 작은 게 흠이라서. 그리고 티셔츠를 보도록 하죠. 티셔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면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데 사이즈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저한테 인증으로게. 맞을지도. 근데 약간 좀 스판 재질 같아서 약간 늘어날 것 같긴 한데 이게 나한테 맞을려나? 저한테 작겠네요 이거는. F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좀 뒤로 좀 놔둬야겠다. 좀 더 F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설마 F가 여성 옷인가 이거? 느낌이 살짝 그런데. 미치겠다. 이렇게 콜 오브 듀티 있고 사이즈는 F네요. 운이 안 좋은지 아니면 뽑기인지 아니. 그리고 여기에 인피니티 워드 왼쪽 팔에 인피니티 워드 오른쪽은 없고 뒤에 이렇게 나오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게임을 해봐야지만 알 것 같아요. 소속 같은 거는
아니면 그 위에는 좀다 깔끔해요. 그냥 깔끔하게 약간 검은색은 아니고 군청색 정도 되는데 일단 이렇고요. 아, 하필이면은 사이즈가 안 맞아서. 자, 대망의 게임입니다. 게임을 뜯어보도록 하죠. 이거는 뭐지? 제가 게임앤라이프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좋네요. 이렇게 주는 명함을 주는 거는 제가 처음이라서. 그리고 레거시 프로 에디션, 인피니티 워페어랑 모던 리마스터, 그리고 14일 무료 체험권, PS 플러스, 뭐 e스포츠 아시아 에디션, 뭐지? 오피셜 아시아 e스포츠 버전 콜 오브 듀티. 이것도 있네요. 액티비전 로고가 보이고, 스틸북. 아, 이거 장차가 스틸북인가? 그러면 우와, 스틸북에 3시를 먼저 독점 플레이, 터미널 보급품 5개, 사운드 트랙 시즌 패스에, 그리고 스페이스랜드랑 터미널은 예약 구매는 해도 그렇게 주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2명까지 되네. 코업 된다는 소린가? 2명이면은 어떻게 플레이하는 거지? 2명이면은 DLC 맵팩은 타 플랫폼보다 플스4에서 3시를 먼저 공개됩니다. 맵팩은 별도 판매됩니다. 진동기능 온라인 2명에서 18명, 그리고 PS 플러스는 13일? 13일 맞나요? 14일이네요. 14일 되어 있고요. 청소년 영불가 둘다 자막 음성. 아, 음성은 영어고 자막은 한국어. PSN 대응 For Korea Only 블루레이. 맞죠? 이게 자체가 스틸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조심하게 뜯어야 될것 같은데. 손으로 뜯을 수 있나 한번 보고, 안 되면 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으로 뜯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니까요. 아, 손으로 뜯어지네. 오. 일단 당연히 겉은 종이고, 내부가 스틸 케이스이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뜯다가는 안 되겠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칼이 필요하겠다. 됐다. 일단 쓰레기를 다 치우죠. 티셔츠는 왼쪽에다 두고. 당연히 이건 종이 케이스고요. 열면은 스틸북입니다. 인피니티 워페어 모던 원 리마스터. 열면은 CD가 나오겠죠. CD는 똑같네요. CD는 똑같은데, 뭐라고 해야 되지? 디스크 원, 그러니까 약간 한글 글씨가 썼었는데, PC 버전에서는 여기 내부는 약간 북미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느낌은. PS4 로고 하나 있고, 그리고 CD는 당연히 한 장. 이한 장에다가 130기가를 넣었나? 대단하다. 그리고 시즌 패스, 터미널, 퀄리티 코드는 아마 제가 입력을 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 받았던, 아, 그거랑 다른 별개의 링크인가요? 아무튼 이거는 터미널이랑 좀비랜드인 것 같고, 위장, 초록색 위장, 플레이어 카드, 페이튼 포춘 카드 팩, 보급품 5개, 사운드 트랙. 사운드 트랙을 PS4에서 따로, 따로 CD를 주는 게 아니라, 따로 CD 키가 있나 봐요. 아니, 콜 오브 듀티 컴 인피니티 워페어에서 코드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아, 따로 PC로 들어가서 받는 건가 보네요. 시즌 패스도 봅시다. 시즌 패스 인피니티 워페어. 그리고 입력하셔서 다운로드 가능한 컨텐츠를 획득하세요. 되어 있고요. 모던 올리 마스터 맵 10개, 캠페인 플러스, 그리고 멀티플레이까지. 여기 뒤에 이렇게 코드가 있고, 생성을 하세요. 코드 입력하세요. 플레이스테이션 플러스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14일 무료 체험권.
7일에 5,000원인가 3,000원으로 기억을 하는데, 12개월치가 5만원, 7만원? 그 정도 하나요? 멀티플레이, 최종 무관, 자동, 무료 게임, 할인 혜택 스페셜, 이렇게 돼 있고, 그건 당연히 있는 거죠. 뒤에는 비었고, 뭐, 건강상, 그리고 제품 안내, 사용상 주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CG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스틸케이스. 의미가 있죠, 그래도. 확실히. 인피니티 워페어. 약간은 PC랑은 완전히 많이 다르죠. 레거시 프로 에디션. 여기도 밖에 적혀 있고요. 한국어판. 이건 스티커구나, 이거는. 앞에 이건 스티커인 거. 아, 스티커가 아니네. 로고가 새겨져 있네요, 이거는. 아, 스티커인가요, 이거? 스티커 느낌도 나기도 하고. 아, 아무튼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게임 플레이를 언제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시간도 별로 없고,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곧 있으면 지스타기도 하고, 지스타 가서도 제가 또 녹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콜 오브 듀티 인피니티 워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이니까 제가 아마 리뷰를 빨리, 그러니까 코드를 입력을 다 하고, 당연히. 아마 일단 언박싱 리뷰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영상을 다 찍은 다음에 올려갈지, 아니면은 한 챕터만 찍고 올리고, 한 챕터 찍고 올리고, 그렇게 할지, 난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다시 넣을게요. 이렇게. 이게 맨 마지막,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두 번째구나. 이렇게 있었고요. 아, 근데 티셔츠 사이즈가 너무 아쉽다. 티셔츠 사이즈가 너무 아쉽다. X라지였으면 좋았을 텐데. F가 어떤 사이즈인지 정말 피메일인가? 설마. 이 정도. 이렇게 두고. 이것도. 물론, 그러니까 양면 포스터라서 두 장이 아니라 되게 좀 아까워요. 한장한장 같은 거면은, 아니면 좀 어디서 포스터를 좀 싸게 구해가지고 벽면에다가 걸고 싶긴 한데, 그냥 요즘으로 아깝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일단 이것도 다시 넣어보죠. 다시 넣고. 언박싱. 나름 뭐 괜찮은 패키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아쉬운 게, 레거시 프로가 제일, 그니까 뭐라고 하지, 비싸기도 하고, 그, 되게 구하기도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콜 오브 듀티에서는 한정판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난 좀, 저는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게, 오버워치 한정판 패키지처럼? 오버워치 한정판 패키지처럼? 아니면 뭐, 좀 뭔가, 큰 박스가 올줄 알았어요. 좀큰 박스에다가 담아가지고, 담아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좀 크게 좀 볼거리도 있고, 옆에 뭐좀 생기고, 그렇게 올줄 알았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좀 단촐하게, 이렇게 오게 된 패키지여서 좀 많이 아쉬웠네요. 아,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넣어요? 티셔츠는, 아, 이거는 그냥 다시 밀봉을 해야 되나? 괜히 꺼냈나 싶기도 하고요. 이거 그냥 다시 펼쳐가지고. 그래도 확실히 포스터가 크기가 크니까 큼직큼직하니까 되게 좋네요. PC는 너무 작아가지고 별로였는데. 억지로라도 닫았고, 티셔츠도 곱게 접어야죠, 다시. F 한번 검색을 해봐야겠다. 아씨,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바탕 한번 접어보죠. 이런 식으로. 아, 일단 해봐야 되는 게임이긴 한데, 아무튼. 리뷰는 따로 찍어볼게요. 언박싱이랑은 좀 다르게, 지금. 아무튼. 여기까지. 콜 오브 듀티 인피니티 워페어, 모던 리마스터, 그리고 합친 레거시 프로 에디션이었습니다. 한정판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정판을 팔았나요? 아마존에서? 아쉽다. 명함 삐져나온. 네,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